자, 최대 최소 활용인데 보통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뭐 옛날에 뭐 연립방정식의 활용, 뭐 이차방정식의 활용 뭐 이런 거는 니네가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였지? 맞아?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 활용은 첫 번째로 너네가 식 세우기야. 알겠죠? 식을 세우는데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야? 뭐에 관한? 한 문자.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지?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이게 좌표에서 좌표 평면에서 나오면 니네가 점을 놓고 푸는 거야. 뭐하고 푼다고? 점을 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좌표 평면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좌표가 아니라 그냥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에서 문제가 나오면 알겠지? 길이를 놓고 푸는 거야. 뭐를 놓고 푼다고? 길이를 놓고 푼다고. 가로 길이를 놓는다든가 세로 또는 높이 또는 반지름을 놓고 푼다고. 알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또는 어디다가 아 혹시 모르니까 좌표 위에 올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좌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알겠지? 왜 이런 직사각형이라는 건 좌표로 올리기 이쁘지? 맞잖아. 좌표로 이렇게 X축 놓고 이렇게 Y축 놓으면 좌표로 올라가잖아. 이해돼요?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지. 정삼각형도 이렇게 좌표로 올려놓고 풀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좌표 위에 올려서 풀 수 있나? 간간히 이용돼요. 알겠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해되냐? 알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데 뭐에 관한 거냐면 문제가 뭐 부피, 넓이, 알겠죠? 부피, 넓이, 뭐 길이, 이 새끼의 최대 최소에 관한 것들이 나온다고. 알겠어? 근데 그걸 니네가 식을 세워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식을 만들어. 알겠어? 좌표는 점을 놓고 평면 입체 도형 나오면 길이를 놓고. 알겠어? 그래 놓고 이제 부피 넓이 길이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다음 뭐 하면 돼? 미분 쳐서 역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미분 쳐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는 거고. 어? 최대는 100% 극대야. 뭐라고? 최대는 100% 극대고 최소는 100% 극소에서 나오게 돼 있어. 활용 쪽은. 알겠냐? 최대 최소 100% 극대 극소에서 나오게 돼 있어. 활용 쪽은. 알겠죠? 활용 쪽은 100% 극대 극소에서 나온다고. 활용 쪽은. 알겠지? 근데 앞에서 그냥 fx 이렇게 식을 알려주고 최대 최소 문제 있었지 방금. 그지? 그 새끼는 꼭 그렇진 않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최소인데 여기서 최대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근데 활용 쪽은 무조건 이런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된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지? 네. 됐어? 자 이제 풀어보자고. 자 D107번 좌표 평면 위에 A점 0,2가 있대요. T가 0하고 2 사이래. T가 0하고 2 사이. 직선 Y는 이 위에 T,2가 있고 맞죠? OP에 무슨 수직 2등분 OP에 수직 2등분 선과 맞죠? Y축 교점을 뭐라 그랬어? B라 그랬어. ABP의 면적을 FT 그지? FT의 최대 구해보래. 자 그려보자. A점은 0,2래요. 여기가 A야. 0,2. 그리고 Y는 이 위에 T,2가 있대요. B점이지. T,2고 이 AP에 맞죠? 0하고 2 사이에 있대. 자 여기가 2.
잡자, 한 점쯤 E 잡고 한 점쯤 잡자 T, P점 T, E. 자, 그 요 새끼에 OP에 수직이등분선 이거 맞죠? 이 점을 뭐라 그랬어? B라 그랬어. 그치? 그랬는데 ABP 요면적이네. 요면적 인정해요? 요면적을 FT라 그런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되지?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이 면적을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근데 얘는 좌표를 놔줬어. 좌표가 필요하면 니네가 놓고 푸는 거야. 니네가 알겠지? 얘는 좌표를 놔줬으니까 그냥 요 좌표 이용해서 하면 되고. 자, 요 새끼는 요 직선 찾아서 내가 요거 찾을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요 점은 2분의 t, 1 맞아요? 중점이라 했잖아. 중점 맞죠? 5하고 얘하고 중점이니까 얘 맞지? 맞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 이 새끼 기울기가 t분의 2지? t분의 2잖아 맞죠? 그럼 이 새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네? 인정? 맞지? 마이너스 2분의 t. 그럼 직선 만들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t에 x 마이너스 2분의 t에 더하기 1 이래 되고 y절편 하니까 4분의 t제곱 더하기 얼마? 1 이래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4분의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면적 ft는 이디트 강의식으로 써지죠? 2분의 1에 요 길이 얼마? tgt?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 2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러니까 1-4분의 t제곱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지? 아. 자, 뭘로 끊을까? 4분의 1로 끊어. 8분의 1에 t에 4-t제곱 됐어? 맞지? 이렇게 최대 부활해. 100% 어서 갖는다고? 극대에서 갖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미분 쳐서 극대 찾으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0이고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지? 네. 인정해? 자, 이렇게 자르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1대 루트 3 맞아? 요 길이 같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몇 대면? 1대 루트 3 알겠지? 그러면 1대 루트 3분의 1 맞아? 네. 1대 루트 3은 요 뒤를 1로 바꾸면 루트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2 얘네 따라서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지? 네. 이때가 최대라고. 그래서 F에 루트 3분의 2 미분 안 하고도 풀 수 있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지? 아? 요런 거 계속 이용해라 얘들아. 어? 계속 이용하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됐고 C점이 얼마? 4,4 알겠죠? 여기 어디 B가 이렇게 있는데 B는 2,0이래 맞죠? P는 요 위에 있대. 문제에서 어디 있다고? P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Q는 여기 어딘가에 있대. 여기 어딘가에 Q는 이렇게 있대. 알겠어? 그랬을 때 요 새끼 면적 알겠죠? 저 면적의 최대 최소 구하란다. 뭐 구하라고? 면적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할래, 쟤는? 저 면적의 최대 최소. 얘는 사실은 최대 최소 하루에 문제 넣는 건 별로야, 이 새끼는. 이건 접선에 문제를 넣는 게 맞아요. 알겠지? 접선에. 왜냐면, 이 점 두 개 고정되어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사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쪼갤 수 있지? 그러면은 요 위에 면적과 밑에 면적이 각각 최대 면적이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건 일정하잖아 지금? 네. 그럼 이 높이가 보면 돼? 최대. 이 높이가 보면 돼? 최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랑 무슨 선 거서? 평행선 거서 뭐 했을 때? 접할 때. 얘랑 평행선 거서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이해되는데? 됐지? 결국은 요 새끼 기울기가 얼마지? 5분의 10이니까 이 새끼 기울기가 2인 거지? 네. 기울기가 2인 접점 두 개 찾아내면 되는 거지? 네. 접선 문제야. 이 새끼는 활용 문제보다. 알겠냐? 네.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정보를 아는 거지? 이제 어떻게 풀어? 접점 모르니까 접점 T라 놓고 맞지? 네. 접점 T라 놓고 미분하면 뭐가 되니? 불러봐. 3x 제곱 10x 플러스 4 4? 그 새끼가 보면 돼. 2면 되지? 네.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얼마? 아니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플러스 2? 10x 10x 플러스 2는 0 이래 되지? 네. 이 새끼의 두 개는 바로 접점 x좌표 되는 거야? 네. 할 수 있지 이제? 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 새끼 x좌표의 곱을 구해야 되지? 네. 두 분의 곱하면 돼? 네. 3분의 2 이래 되겠다. 알겠니? 네. 자, 110번.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새끼. 아, 요렇게. 자,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래요. x제곱 마이너스 5x. 그죠? 예. 네, 그래 놓고 여기 요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네.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8이래요. 알겠죠? 흡연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OABC가 저렇게 있고 한변의 길이가 8이고 내변이 좌표축합 평행한 정사각형 PQRS가 거기 PQRS 보이지? 그림 봐봐. PQRS 보이죠? 네. 근데 그 점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하여 포물선을 따라 움직인대. 마이너스 1, 6. 자, 요렇게 여기서 이게 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8인 정사각형인데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를 넣어봐. 나오지? 네. 그죠? 얘를 쳐도 이렇게 따라 움직인다고.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의 면적에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얘가 이제 지금은 공통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요 P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니까. 그럼 공통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고. 됐어? 네. 그럼 공통 부분이 이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됐지? 이 면적의 최대 구하래. 그럼 이제 이건 활용 문제가 맞지? 이 면적의 최대는 활용 문제니까 좌표잖아? 좌표의 점 뭐하라고? 놓고 풀라 했어 안 했어? 있어요. T,T제곱 마이너스 OT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저 면적은 뭐가 돼? 저 면적은 T에 T제곱 마이너스 O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T3승 마이너스 OT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S'은 3T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고 쟤는 보니까 0하고 어디서? 3분의 10.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최소야? 최대야? 최대요. 그리고 저 2차원 잘못 썼구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네. 어?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네. 그리고 부호 반대로 바꿔주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대 맞지 여기? 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최대야? 3분의 10일 때 최대라고.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
4차, 3차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알겠죠?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에 뭐 x 절편 또는 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근을 3차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얘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점으로서 관찰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3차 방정식이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니까 내가 3차 방정식 그래프 개형을 좀 보자고. 자, ax 3승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 이렇지. 맞죠? 이게 3차 식이죠? 3차 함수 a 양수라고 하자. 그럼 내가 이 새끼의 그래프 개형을 관찰할 거니까 도함수가 필요하지? 맞죠? 그래서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도함수는 왜 구하는 거야 우리가? 부호 변화 및 부호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 새끼 2차인 거니까 부호 및 부호 변화가 서로 다른 새끼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네. 이해되어야 한대요. 맞지? 이 새끼는 도함수의 부호가 뿔만 뿔로 바뀌는 거고, 이 새끼는 플러스 0 플러스인 거고, 이 새끼는 계속 플러스기만 있는 거지. 네. 이해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이고,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뭔 거야? 양수인 거고, 이 새끼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이 새끼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도함수가. 네.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래 될 거고, 자, 쟤는 증가했다가 0 찍고 증가할 거고, 얘는 쭉 증가하겠지. 이해돼야 안 돼요? 몇 가지 알겠지? 자, 생각난 김에 요 새끼 함수값이 최소지 이럴 때. 그죠? 그럼 요 점에서 적선이 제일 완만하지. 네. 이거 다 양수잖아. 제일 완만하지. 함수값 제일 작으니까. 이해돼야 안 돼?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불러. 무슨 점? 변곡점이 다 드러나. 변곡점이라는 건 그래프가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지점. 알겠지? 거기서 적선이야 이게. 알겠어? 이 새끼가 제일 완만하다고.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적선이 가파르다고 얘보다. 돼야 안 돼요? 알겠죠? 일단은 기억하시고. 그게 됐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 관한 얘기? 실근에 관한 얘기. 자, 이렇게 있어. X축이 만약에.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fx는 0에 실근에 관한 생각을 하겠다고. 그지? fx는 0에 실근이라는 새끼는 y는 fx의 무슨 절편? x절편으로 생각한다고. 알겠지? 어? 실근 몇 개? 한 개 있네? 알겠죠? 3차는 기본적으로 근을 몇 개 갖게 돼 있어? 세 개를 가져야 돼, 세 개. 알겠어? 중근은 세 개 중에 두 개의 역할을 한다. 알겠죠? 3중근은 몇 개 역할을 하고? 세 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왜냐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다 저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개를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x-1, 3중근은 얘를 이렇게 세 개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3중근은 근이 세 개의 역할을 이미 다 해버리는 거라고. 이해돼?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근 한 개고 근은 몇 개 있어야 돼? 또 한 세 개 있어야 되니까 그냥 허근 두 개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세 개. 실근 세 개. 이렇게 돼 있으면 실근 두 개. 실근 허근 있어 없어? 없어요. 허근 없다고.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두 개 한 개에서 토탈 세 개 나온 거야. 이해돼? 네. 됐죠? 자,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한 개. 실근 한 개. 허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런 근을 뭐라 그래?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하지. 네. 알겠어? 삼중근.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한 개. 한 개. 허근 몇 개? 그렇지.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죠? 자, 특별히 요 새끼 지금 fx라고 놓고 내가 이 새끼를 x절편,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하면 fx 구현할 수 있지? 최고차 계수 1이면 x-알파 제곱에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정해? 자, 이 새끼가 만약에 알파, 이 새끼가 만약에
뭐라 할까? 와인을 E라고 하자. 너는 와인은 FX고, 그지? 어? 그러면 내가 FX에서 못 뺀 게, E 뺀 게, X-α의 3승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삼중분이니까. 이거 이해되지? 네. 몇 번 했지, 이제 이거? 네. E 빼면 내려가잖아. E 빼면 내려가고 이게 X축 되고 여기 E 빼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FX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를 1,2라고 이렇게 뭐라 놓는다고? 1,2. 내가 2m 세팅한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새끼, 요 직선, 요 새끼, 요 기울기도 세팅하자. 기울기 2라 하자. 뭐라 하자고? 2라네요. 다 세팅한 거야, 선생님이. 왜 기울기 갑자기 2에요 이러지 말고 내가 가정한 거라고. 문제 알겠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직선은 뭐라 쓸 수 있어? 2x-1 더하기 2니까 y는 2x라 쓸 수 있지? 네. 되죠? 그러면 어떻게? 둘이 빼버려. fx에서 못 빼. ex 뺐지? 이게 무슨 근이 돼버려? 3중도. 최고차기에서 1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쟤도. 기울어졌어도. 알겠어? 네. 자, 알아서 됐고. 자, 그래서 그림 그려서 관찰하는 거야. 그림 그려서, 알겠죠? 그림 그려서 한번 실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죠. 자, D111번 몇 번? D111번 FX는 3X3승 뭐라고? 3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아,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하나만 더 깔자. 알겠죠? 3차 관계 식근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방정식의 활용, 저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 미분이 방정식의 활용이 된다고. 미분이 방정식의 활용이 돼 방금 설명하긴 했는데 fx는 0의 실근, 그죠? fx는 0의 실근은 y는 fx의 뭐야? x절편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맞죠? 그러니 이 새끼의 실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니네가 x절편을 고민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새끼 뭐 해라? 그래프를 그릴 거다 이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필요한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fx는 이 새끼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fx는 gx의 실근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쟤는 y는 fx의 뭐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둘의 뭐로서 해석한다고?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로 해석을 한다고. 알겠어? 그죠? 이런 형태들은 알겠냐? 그런데 뭐한데? 그런데 잘 봐. 이 새끼는 완전체야. 무슨 체? 완전체. 문자 안 껴져 있다고. X만 있어. 개수들이 문자가 안 껴져 있어요. 이 새끼는 무슨 체? 불완전체. 알겠지? 불완전체. 문자가 껴져 있는 거야. 문자가. 알겠어? 개수가 문자가 낑겨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불완전체인데 내가 어디까지만 봐줄 거냐면 1차까지만 봐줄 거야. 여기는 1차 아니면 상수까지만 봐줄 거예요. 여기 2차로 높이는 게 아니야. 한쪽은. 알겠어? 알겠지? 만약에 2차에 문자가 껴있다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차에 문자가 껴져 있으면 다 넘겨. 뭐하라고? fx 빼기 gx는 0이랑 똑같은 놈 맞아 안 맞아? 똑같은 놈 맞지? 그죠? 그럼 이 새끼 그래프 그려서 x절편 관찰할 거야. 알겠어? 알겠지? 어? 요 우측은 뭐까지 봐주겠다고? 1차 또는 상수까지 봐주겠다고. 알겠냐? 예. 자, 그래서 D111번 FX는 3X 몇 승?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GX는 X3승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A 맞죠? 에 대해
방정식 fx는 gx 그죠? fx는 gx 맞죠? 이 새끼가 두 개 양의 실근 몇 개? 두 개랑 음의 실근 몇 개? 한 개. 음의 실근을 한 개 각도로 A 범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너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 새끼 실근에 관한 얘기니까 너를 그리고 너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가 양수 쪽에서 두 개 나오고 음수 쪽에서 하나 나와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그런데 fx는 몇 차고? 3차고 gx도 몇 차야? 3차니까 각각을 그리지 않는다고. 3차 두 개를 어떻게 그려서 교점을 관찰해? 이해되는데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야, x제곱 x 더하기 2 이래 버리면 얘는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2의 교점 x좌표 맞아 안 맞아? 이 새끼의 실근은 맞지? 야, 그런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는 2, 이 둘의 실근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실제로 방정식 입장에서 실근 둘이 같은 거지? 네. 얘는 엉긴 거잖아 내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x랑 y는 2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지? 네. 이해돼? 이런 거 이용하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쟤를 일단 둘이 갖다 놓고 정리를 해주면 얼마? 2x 3승이야? 넘어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x 제곱 인정? 네. 넘어오면 얼마? 마이너스 12x는 a. 이렇게 관찰해도 상관없지? a와의 교점. 이해되는데? 되죠? 그래서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교점을 관찰해주면 되고 그죠? x절편을 관, 아니 교점을 관찰해주면 되고 이 새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자. 6x제곱에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1 되지? 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1이 될 거고 맞냐? 그죠? 그 다음에 0을 지나네. 뭘 지난다고? 0. 0을 지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을 지나. 이렇게 되네. 그럼 0은 어디 있어? 이렇게 되지? 네. 인정해야 하네요. 해요. A가 Y축 되는 거고. 돼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12에 더하기 24야? 맞죠? 그럼 20이야 20? 네. 1 넣어봐. 1 넣으면 5에다가 11 빼니까 빼기 7이야? 자, 문제에서 뭐래? 양의 실근 몇 개? 2개. 음의 실근 하나. 그럼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네. 그래야 교점 X좌표 2개가 양수 나오지? 네. 그 다음에 하나 음수 나오지? 이해돼요? 네. 근데 요게 A인 거니까 A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7이라며 그지? 뭐보다 작으면데요?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알겠어요? 아, 이거 좀 풀 게 많네. 여기까지 하자. 네. 여기 113번까지 풀어와. 네. 계속 풀어줄 테니까 하나만 좀 꺼줘.